네, 안녕하십니까. 최경영의 경제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연율 3.3%, 4분기 연율 3.3% 집계됐습니다. 이에 따라서 지난해 미국의 연간 성장률은 2022년 대비하면 2.5% 정도로 추산되고요. 한국은 지난해 2023년 경제 성장률이 1.4%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올해도 잘못하다간 2% 성장도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.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한국이 잡힌 것도 아닙니다. 미국처럼 임금이 확 오른 것도 아니죠. 한국 원화, 동 값어치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3천 달러대 중반을 기록할 것 같다고 하네요. 2022년에 비해서 수백 달러 정도는 는 셈이지만 2021년 35,373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2,000달러 정도 준 상태입니다. 경제 성장률은 낮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소득은 정체됐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 폐지에 열을 올렸었죠. 신념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3년여 남았습니다. 현 세법으로도 상속세 한 푼 낼 게 없는 약 98%의 국민들은 네, 각자 도생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.